잘 들어봐. I live in India. Friends are at my house. Paul is from England. Ting is from China. We eat lunch. There are no forks or knives, says Paul. Ting asks, where are the chopsticks? In India, we usually eat with our hands, I say. Really? Ting and Paul say. I say, yes. Use your hand like a spoon, then eat. Paul tries. This is fun, he says. This tastes yummy, Ting says. We don't eat in the same way. We use different things, but we all enjoy food together. I live in India. Live. Live가 뭔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살다 이런 얘기죠. 나는 in은 넓은 정서 앞에 쓰이는 전치사예요. 인도에 삽니다. Friends are at my house.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니까 is, are. 아죠? 이해합니까? 이런 동사를 비동사라고 하죠. 비동사는 뜻이 두 가지예요. 뭐뭐이다. 뭐뭐가 있다. 지금은 친구들이 at my house. 나의 집은 좁은 장소지. 좁은 장소일 때는 s 쓰고 넓은 장소, 인도. 인도는 넓은 장소잖아. 국가는 in을 쓰고 좁은 장소는 s 씁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때 비동사 are는 있다 이 뜻이야.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의 집에. 이 from은 뭐뭐로 붙어라는 얘기인데 출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뜻도 있어요? 출신. For is from England. For은 England. 영국 출신이고요. King은 from China. China가 어느 나라죠? 중국. 중국 출신입니다. We eat lunch. 우리는 점심을 먹습니다. Eat은 먹다 이 뜻이죠. There are no forks or knives. 대어 is 대어 안은 뭐뭐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There is 또는 there are가 뭔 뜻이야? 뭐뭐가 있다. 노니까 포크와 나이프가 있어요 없어요? 노니까 포크와 나이프 칼이 없단 얘기입니다. Says for 포크와 칼이 없네 라고 폴이 말합니다. Ting asks. Ting은 3인칭 단수야. 1인칭은 나죠. 2인칭은 너. 상대방이야. 나와 너를 제외한 제3자를 몇 인칭? 3인칭. 그 중에 Ting이 몇 명이야? 한 명이죠. 그러면 3인칭 뭐라고 한댔어요? 그러면 동사에 뭐를 붙인다고 했어요? S를 붙인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근데 ask는 무슨 뜻이야? 묻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비동사가 있다의 뜻이라고 했죠? Where는 어디란 뜻이야? Where는 무슨 뜻이야? 어디? The chopstick. Where are the chopsticks? Chopstick이 무슨 뜻이에요? 젓가락이죠. 젓가락이 어디 있나요? In India. 인도에서. 인도는 작은 장소야? 넓은 장소야? 좁은 장소야? 넓은 장소야? 넓은 장소. 넓은 장소 앞에는 in을 써요? s 써요? in을 씁니다. In India. 인도에서 we usually 우리는 보통 usually는 보통이라는 부사야. 우리는 보통 먹습니다. 뭐뭇을 가지고 with는 전치사 뭐뭇을 가지고 뭐뭐와 함께 손을 가지고 먹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죠? 인도에서 나는 우리는 보통 먹습니다. 우리의 손을 가지고 our는 뭐야? 우리의죠. 소유격 우리의 손을 가지고 라고 나는 말합니다. 다음이요. Really, 정말? Ting and Paul. Ting과 Paul은 say, 말합니다. I say, 나는 말합니다. Yes. 그래, use your hand. use가 사용하다죠. 동사로 시작하면 명령문입니다. 사용하다가 아니라 사용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동사부터 시작하면 무슨 문? 명령문. 그러면 사용해라 이런 얘기야. 사용해라 너의 손을
like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뜻이야. 동사로 좋아하다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뭐뭐처럼 뭐뭐 같이야. 그래, 너의 손을 사용해 스푼처럼. Then 그리고 나서 먹어. Then이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Paul tries. Paul은 시도합니다. 노력하다가 그래, 뭐야? 시도하다. Paul은 시도합니다. Paul도 3인칭 단수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3자를 3인칭이라고 했죠. 그러면 동사에 뭐를 붙여? S를 붙인다고요? 그럼 원래 try인데 노력하다 시도하다가 원래 S를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자음 플러스 Y는 Y를 뭐로 바꾸고 I를 바꾸고 ES를 붙이는 거야. S 붙일 때 아시겠죠? Tries. 알겠죠? 볼은 시도합니다. This is fun. 이것은 재밌다. 라고 he says. 그가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he가 3인칭 단수죠. 그럼 동사에 뭐를 붙여? s를 붙여. 원래는 say죠. 근데 s를 붙이면 발음이 어떻게 돼요? says. 따라해보세요. says. says. This tastes yummy. 이것은 yummy. 맛있는, 맛이난다. taste는 맛이나다 이런 뜻입니다. 맛이나다. This도 3인칭 단수니까 동사 S를 붙인 거예요. This tastes yummy. 이것은 맛있는, 맛이난다. 라고 Ting says. Ting이 말합니다. We don't eat. 봐. 부정문은 일반 동사, it의 부정문은 앞에다 don't를 붙여. 또는 뭐로 붙이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doesn't. 과거면 didn't. 먹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Don't는 부정입니다.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In the same way가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We use different things. 우리는 사용합니다. 다른, different가 무슨 뜻이야? 다른 또는 다양한 이런 뜻이야. 우리는 사용합니다. 다른 것들. 하지만 우리 모두 즐깁니다. Enjoy가 즐기다죠. Food, 음식을 함께. 이렇게 다시 앞으로 갈게요. I live in India. 저는 인도에 삽니다. Friends are at my house. 친구들이 나의 집에 있습니다. My는 나의 소유격이죠. 나의죠. Paul is from England. Paul은 영국 출신입니다. King is from China. King은 중국 출신입니다. We eat lunch. 우리는 점심을 먹습니다. There are가 뭐라고요? 뭐뭐가 있다. There are no forks. Or knives, said Paul. Fork나 칼이 없습니다. 라고 폴이 말합니다. 폴은 뭐죠? 영국 출신 아이죠. King asks. King이 묻습니다. Where are the chopsticks? 젓가락 어딨어? King은 누구야? 중국 출신 아이죠. 젓가락 어딨어? In India. 인도에서 we usually eat. 우리는 보통 먹어. With our hands. 우리의 손을 가지고. 라고 I say 나는 말합니다. 즉 나는 어디 출신 아이야? 인도 출신 아이다는 얘기죠. Really? 정말? King and Paul, King과 Paul이 말합니다. I say 나는 말합니다. Yes, 그래. Use your hand. 너의 손을 사용하렴. Like a spoon. 스푼처럼, 숟가락처럼. Then eat. 그리고 먹어. Paul tries. Paul은 시도합니다. 뭘 시도하는 거야? 손을 갖고 먹는 거 시도하는 거죠. This is fun. 이것은 재밌습니다. 이거 재밌다 라고 he said. 폴이 말합니다. 이 he는 누구야? 폴이죠. This tastes yummy. 아, 이거 맛있는. yummy가 뭐야? 맛있는. 맛이 난다. King said. King이 말합니다. We don't eat. 우린 먹지 않아.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We use different things. 우리는 다른 것들을 사용해. 하지만 we all, 우리 모두 eat food together.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뜻이 뭐라고요? 테스트가 맛이 나다.
knife, 칼이죠. chopstick, 뭐죠? 젓가락. enjoy는 뭐죠? 즐기다. yummy, 맛있는. fork는 fork죠. 이해했나요? 한번 들어볼게요. Eating food. I live in India. Friends are at my house. Paul is from England. Ting is from China. We eat lunch. There are no forks or knives, says Paul. Ting asks, where are the chopsticks? In India, we usually eat with our hands, I say. Really? Ting and Paul say. I say, yes. Use your hand like a spoon, then eat. Paul tries. This is fun, he says. This tastes yummy, Ting says. We don't eat in the same way. We use different things, but we all enjoy food together. Comprehension zone 이렇게 나왔죠. 이해하기. Check the main idea. Main idea는 주제입니다. 주제. 주제를 체크해보자. This story, 이 이야기는 about, 뭔가에 관한이죠. 전치사입니다. 뭔가에 관한. Eating, 먹는 것에 관한 것이다.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In different way, 다른 방식으로. Different가 뭔 뜻이야? 다른 이죠. way는 방식입니다. 방식. 그러면 지금 주제가 이 이야기는 뭐에 관한 거야?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먹는 거에 관한 거야? Different way, 다른 방식으로 먹는 걸 말하는 거야. 다른 방식, 먹는 방식이 다르죠. 인도는 손으로 먹었죠. 인도 여학생 같아요. 인도에서 우리는 먹습니다. With 뭐를 가지고? 우리의 손을 가지고. 폴은 영국 출신이죠. 폴은 폴이 from England. 출신할 때 전치사 뭐를 써요? from을 써요. from의 뜻이 뭐라고요? 어디 어디 출신 이런 뜻이 있죠. 뭐뭐로 붙으란 뜻도 있지만 출신한 말도 있습니다. 다음이요. There are no forks or knives. fork도 없었고 knives. knives는 뭐냐면 칼이 영어로 보여요. 칼. 원래 knife예요. 뭐라고요? knife. 근데 이 복수는 이 F2로 끝난 걸 뭐로 바꿔? V로 바꾸고 ES를 붙여요. 그리고 어떻게 읽어? Knives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Knives. 칼들. 지금 포크와 또는 O가 또는이죠. 칼이 있어 없어? 칼이 없다. 원래 대의주 대화는 있다인데 노니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 포크와 칼이 없다 라고 폴이 말합니다. Ting asks. Ask가 묻다죠. Ting은 묻습니다. Where are the chopsticks? 아, Ting이 어디 출신이야? 중국 출신이죠. 중국 사람들 뭐 가지고 먹어? 젓가락 가지고 먹어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젓가락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얘는 젓가락으로 먹고 싶은 거야. 이해갔어요? 근데 폴은 뭐 갖고 먹어? 칼이랑 포크를 갖고 먹으니까 어? 뭐가 없네? 포크와 칼이 없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폴이 이해갔어요? 그리고 팅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중국 차이나 출신이에요. 그래서 젓가락 어디 있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How 어떻게 How가 뭐야? 의문사라고 해서요. 어떻게란 뜻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사용합니까? 우리의 손을 for eating 먹기 위해 전치사 for가 뭔것을 위해 이런 뜻이에요. 먹기 위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손을 사용합니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볼 때 do나 does나 did로 물어보죠. 기억나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나요? 우리 손을 먹기 위해. 1번 스푼, like a spoon, 뭐처럼? 스푼처럼, 숟가락처럼, 칼처럼, 포크처럼. 책에 나온 건 뭐야? 숟가락처럼 먹는 거죠.
숟가락처럼 서로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이컵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나 봐요. 컵 모양. 아니면 이렇게 직계손가락으로 이렇게 먹던지요. 어떻게 내 친구와 나는 먹습니까? 우린 먹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뭐 영국 친구인 폴은 칼과 포크 이런 걸로 먹고요. 포크로 먹고요. 킹은 찹스틱 젓가락으로 먹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죠. 나는 뭐로 먹는다고 했죠? 인도에서는 손으로.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죠. 무슨 방식? 다른 방식으로 먹는 거죠. 이해갔어요? 다음이요. 제이는 사용합니다. 지금 뭐 사용하고 있나요? 포크. 지금 누들 같은 거 있잖아요. 파스타라든가 누들 먹을 때는 포크를 이용하죠. 점심을 위해. 뭐를 위해? 점심을 위해 제이는 포크를 사용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즐기고 있습니다. 인조이가 뭔 뜻이야? 즐기다. 탐은 샌드위치를 뭐 하고 있죠? 맛보다도 있어요. 맛이 나다도 있지만, 맛보다. 맛을 보다. 이해하셨죠? 샌드위치를 맛보고 있습니다. 폴은 어디 출신입니까? 잉글랜드. 보통 뭘 가지고 먹죠? 포크나 칼을 가지고 먹습니다. 팅은 차이나 출신이죠. 중국 출신이고요. 보통 뭘 가지고 먹죠? 찹스틱 갖고 먹고요. 나는 인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손을 가지고 먹어요. 그렇죠?